예, 온코드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이번에는 온코드가 기본형과 전이로 두 가지 경우가 나올 때 이렇게 다른 코드의 임용 도움일 경우에 코드를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온코드보다는 짧은 기본형을 선택하는 것이 예, 맞습니다. 일단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예, 6코드의 경우. 예, 6코드의 경우 기본형을 만들면은 예, 도가 아래로 가고 예, 이렇게 되겠죠. 예, 그림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. 요거는 이제 뭐 6코드의 그늄이 아래로 내려간 온코드이기도 한데, 기본형. 이걸 뭐 다르게 보면은, A-7의 일전이 된 형태라고도 볼수 있죠. 이 앞에 강의 주석을 달았을 때, 보시면은, 그 위에 코드는 그 배열에 상관없이 성부를 배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참고해 보시면은, 아시겠죠? 이렇게 뭐두 가지 다른 코드의 임용 도움일 경우가 생겼을 때, 예, 코드는 예, 얘를 사용한다는 거. 이유는 간단합니다. 더 짧으니까. 예, 요거를 뭐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. 마이너스 세븐스 코드. 자, 마이너스 세븐스 코드의 뭐 기본형을 써보면은 라가 들어가겠고. 이렇게 만들어지겠죠. 요거는 역시 6코드의 3전이 된 그런 모양이죠. 역시 이런 경우에도 온코드보다는 짧은 기본형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. 다음에는 마이너스 6 코드의 경우가 있는데요. 마이너스 6에 이제 온코드를 또 만들어 보면 기본형으로 도가 깔리고 이렇게 되겠죠. 이건 역시 마이너스 7 플랫 5의 그 일전이 된 그런 모양이죠. 역시 코드를 선택할 때는 긴 거보다는 짧은 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. 이것도 역시 뭐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마이너스 세븐 플랫 5의 기본형을 만들어서 보면은 락 깔리고 얘는 마이너스 6의 3전이 된 그런 모양이죠. 역시 코드를 두개 중에 선택할 때는 긴 거보다는 짧은 거 기본형을 선택한다는 거. 아,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인데요. 이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 같은 경우는 온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일단 온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자면은 0 했으니까 1전위로 할 수가 있겠죠. 요거를 표기해 보자면은 뭐 1전위니까 미가급, 미, 다시 깔리고, 그 다음에 생략되고, 이렇게 되겠죠. 근데,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 예전에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,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는 그각 성부들이 전부 그늄으로 해가지고, 그 디미니시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, 어차피 이거는, 예, E플랫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랑 똑같은 거죠. 역시 온코드는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를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잘 쓰이지는 않은 코드인데요. 다른 코드의 임용 도움일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도미넌트 세븐스 플랫 5를 기본형으로 써주면 얘는 G 플랫 세븐스 플랫 5 이전이 된 모양이 되거든요. 뭐 C는 뭐 이건 뭐 원래 더블 샵인데 더블 플랫 들어가는데 뭐 이런 거는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C로 표기되는 거죠. 역시 뭐두개 중에 긴 거보다는 짧은 걸 쓴다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. 역시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G 플랫 세븐스 플랫 5의 기본형을 만들면 되겠죠. 일단 뭐 G 플랫이니까 솔 깔아주고 그다음에 C 플랫이 되겠고. 뭐 이렇게 되겠죠. 뭐 순서대로 순서에 상관없이 송부를 배치해도 되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도비를 써줘도 되겠죠. 너무 벌어진다고 생각되면은 역시 이렇게 도미넌트 세븐스 플랫 5의 이전이 된 그런 모양이랑 똑같죠. 이것도 역시 긴 거보다는 짧은 걸 쓴다는 거. 이렇게 그 다른 코드의 임용 도움일 경우에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